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법 시행 직후 잠시 주춤하던 음주운전은 다시 기승인데요. 연말연시 집중단속에서 어제 하루만 6명이 적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들을 차례로 세워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 단속이 시작되고 1시간여. 네, 됐습니다. 0.105.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단속에 적발되자 딱 두 잔 마셨다며 읍소하기도 합니다. 상공 절대 안 넘습니다. 상공이 넘는데요. 33. 네. 33 단속돼요. 그러니까. 아, 33은 좀. 뭐가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수 있는 수치입니다. 기준 강화된 건데 그거는 생각하시고 마시신 거예요? 이제까지 음주단속이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6명.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도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1,600여 건으로 1년 전 3,000여 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36% 수준에 그쳤지만 7월부터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초기 반짝 효과로 그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직후에는 많은 분들이 단속이 강화된 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 많이 자제하는 편이었지만은 요즘 들어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이 마음가짐들이 좀 흐트러졌는지.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여 명. 올 들어서만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내년 초까지 연말 연시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